네네네. 사회과 선생님이 영반 환자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찾기 굉장히 어려요. 저게 이제 영반 환자 우리 인덱스 케이스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찾는 데는 귀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어서 본인의 핸드폰의 위치 추적을 다 합니다. 그리고 CCTV로 또 그쵸, 하고요. 그쵸, 맞아. 예. 그다음에 택시 타고 왔는지 하고 체크카드. 아 맞아. 이걸 예. 조합하는 데는 이제 귀신이 돼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네.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어떻게 와서 이렇게 공항에서 34분에 와서 2분 뒤에 갔는지 이거를 제가 WHO 갔습니다. 국제에 가서 발표를 하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IT를 했으니까 아 이거는 뭐 어메이징이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이탈리아 같은 다른 나라는 그렇게 힘든 게 대부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해외 그 언론 보도에도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확진자 확 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진짜 어떤 그 검역 시스템이라든지 네네, 검사 그렇죠. 시스템이 너무나 선진적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신에 보면은 우리나라 드라이브스루. 네네네. 그 선별 진료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사실 이게 차량으로 타고 가면서 선별 진료소가 이렇게 각각 있으면 거기에 딱 멈춰서서 창문을 열고 이제 입 안에 있는 검체를 예, 네, 검사를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수가 한 3배 정도. 아 시간도 절약되고 예 비용도 절약되고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외국에서도 그 장면을 딱 보고 이런 획기적인 예,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